겸손은 힘내라. 다스베이다 31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곡 하나 만들어서 나오시기로 했는데 네. 고래의 꿈이라는 고래의 꿈 네. 작곡할 시점에 시사적인 네. 어떤 이슈를 노래에 담자는 거였는데 네. 네. 고래의 꿈은 무슨 사건을 아 이렇게 훅 들어오시네 무슨 사건이었어요? 처갓댁이 포항이거든요 포항이를 갔다가 아. 거기 영일대 해수욕장을 제가 갔는데 영일만이 보이더라고요. 영일만이. 네, 영일만. 포항 영일만. 네, 동해. 동해. 예, 네, 그래서 석유. 대왕고래. 네, 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대왕고래. 네. 이런 거 계속 노래하잖아요. 네. 여기밖에 나올 데가 없어요. 아, 근데 사실은 환경을 생각하는 조금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요거. 공식적으로 네. 음반 집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숨기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떳떳해. 떳떳한데 유튜브 채널이 있었잖아. 네네네. 지난번에 나오고 나서 구독자 얼마나 늘었어요? 200명이었는데 네. 한 7,000명이 좀 안 됐다가 또 최근에 또 빠졌더라고요. 되게 야속하게 그 악플도 달리는 거 보니까 저희가 네. 뭐 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악플도 좀 달리고 있고 원래 악플도 없었는데 네, 그렇죠. 200명이었다 7,000명까지 갔는데 네, 네. 어떤 시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영감이 떠오르면 계속 네. 노래를 발표하는 플랫폼으로서 네. 그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번 방송하고 나서는 일단 2만 명 정도 갈까요? 어우 와주시면 조금 동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만 명 가면 매달 하나씩 나옵니까? 2만 명 가고 저희가 단독 공연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예, 작업 한번 해보도록 매달? 해보겠습니다. 매달 가능할까요? 괜찮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거의 곡을 주도적으로 많이 만들고 네. 있어가지고 아 곡의 네. 영감은 저쪽으로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화두를 던지고 네. 제가 개떡같이 얘기한 걸 찰떡같이 받아가지고 나 포항 갔는데 영일만 네, 그렇죠. 바다 네. 고래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시를 써오셨어요. 아. 네, 시를 써오셔서 이제 그걸 제가 보고 이걸 어떻게 운율적으로 만들지 혹은 너무 센 가사는 좀 순화시키기도 했고 뭐 어떤 이게. 가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아 그걸 말해야 되나 안 돼요. 말해야 돼 그런 걸 말해줘야지 원래 첫 가사가 손에 왕자를 새긴 뭐 고래 막 이런 거였었다가 손에 왕자를 새긴 고래였다가 왜 지웠어 아 근데 그 저희도 고래가 사실은 좀 저희에게 친근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심을 깨지는 말자 우리가 갖고 있던 고래 이미지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더러워진다고? 아,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네. 아, 네, 네. 진짜 네. 위험한 사람은 이 사람이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 고래가 실제로 지금 우리 지구에서 삶의 터전을 많이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가사를 또 어떻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선장이 나옵니다. 선장이 나쁜 놈이구나. 네. 고래의 삶의 터전을 해치는 인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구성원을 괴롭히는 결혼했어 안 했어 선장이 했죠 자녀가 없죠 근데 자녀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선장이 하나 등장하는데 네. 결혼을 했고 개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그런 선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있죠. 수 있죠 네. 예, 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얘기 계속해서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후렴구가 후렴구? 받으시오. 네. 받으시오. 네. 받으시오? 그 가사는 제가 건들지 않았습니다. 받으시오는 뭐야? 특검을 받으란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듣는 사람이 이제 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영감을 떠오른 사람에게 받으시오는 어떤 의미였어, 최초에? 특검 아니야? 민심을 받아라.
아, 민심. 네. 그 특검 아니야 그러면? 뭐 삐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게 좀 네.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올해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저 네. 이제 알려줬는데. 어, 특검을 받으실 또 있어요? 제가 눈이 하나인 선장이라는 가사를 제가 추가를 했는데 눈이 하나라는 거는 이제 한쪽밖에 볼 줄 모른다는 의미를 좀 담았어요. 네. 그거랑 또 있어요. 화가 많은. 그래서 선장. 아까 노래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많은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이거 띄워봐 주세요. 가사. 어, 거부하는 거니? 거부하는 거니? 아니, 원래는 네. 거부하는 거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네. 발음이 거야가 잘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 음역대에서는 네. 건이가 잘 떨어져가지고 거야가 이게 벌어지는 발음. 아, 그리고 오린이랑 그 라임을 맞춘 거거든요. 저희가 아, 그렇죠. 오린이 네. 건이. 예.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는 없고요. 많이 쓰는 그쵸?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지내는 거니? 평소에 네. 그런 말투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아... 압수수색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진짜. 더 큰 파도 맞고 싶어 거부하는 거니 특검 거부하다가 탄핵된다. 아, 왜 그렇게 확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더 큰 파도가 탄핵이죠, 그 탄핵. 파도는 그 바다잖아요. 어, 탄핵.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 해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네. 좋아요. 그러면 네. 구독 2만 하면은 다음 곡 또 나오는 거지? 다음 곡 바로 가야죠. 네, 해보겠습니다. 어. 다음 그리고... 곡은 그러면 주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연습보다 영감을 찾으라고 하셔서 네, 매일 아침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냥 이제 헤드라인 아니면 잘 안 보던 제가 이제 그러니까 네. 연습은 그만해요. 실력은 충분해. 사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오늘 공연 그 곡을 만들고 합주를 딱 한 번 하고 왔거든요.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쭉 가다가 뭐 하나 터진다 이제. 알겠습니다. 전 형만 믿고 왔습니다. 그래, 우리 다 너만 믿고 있어. 어차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래서. 연락 올 수도 있어. 국회에서. 아, 그런가요? 국회에서 네. 한번 공연해 달라고. 2만 명 갑시다. 2만 알겠습니다. 명 가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 이 사건 걱정을 하지 마요. 사건은 계속 나올 거니까. 소재는 정말 많겠다. 소재는 뭐 끊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다음 달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시현 대표. 자. 아니, 휴가 가니까 이 겸손 스태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 개호는 이러하고요. 정당 지지율은 전화 면접은 거의 그대로인데 ARS에서 민주당이 한 4% 가까이 올랐어요. 예, 상승을 했더라고요. 고관여층이 보기에는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어, 법사위 행안위 하는 거 보니까 잘한다. 정치 효능감 확실히 느껴졌죠. 만족스럽다 이거죠. 예. 네. 그리고 대통령 뭐 크게 바뀐 거 없이 대동소이 합니다. 전화 면접상으로 대통령이 20%를 벗어나기 어렵겠다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조사인데. 예, 네, 이번 만약에 한동훈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 뜻을 거스릴 것 같냐? 결국 그렇게 못할 것이다가 더 높아요. ARS든 전화면접이든. 그런데 재밌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 70% 이상이 네. 오히려 대통령 뜻을 거스릴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민주당 지지층 70% 가까이는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찍소리 못할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 윤석열의 꼬봉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오히려 한동훈이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정확히 읽었어요. 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그겁니다. 여론조사 곳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략 한동훈 한 7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이전 그러니까. 조사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사실은 윤석열은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원희룡 이런 쪽에서 계속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한동훈한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할 거라는 거죠. 프레임을 잘못 네. 잡았어요. 네. 이걸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네. 오히려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아, 진짜 휴가 갔다 오니까 똑똑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원희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은 윤석열의 힘이 꽤 아직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지층 전반을 봤을 때는 이미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갖고는 우리가 재집권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면.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 됐으면 좋겠어. 저도요. 아, 왜 이렇게 한동훈을 보고 싶지. 한동훈이 되면 탄핵 시기에는 빨라지죠. 예. 어? 그리고 이제 친한과 친윤이 갈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주진우 의원입니다. 어, 거기 한동훈한테 붙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서 해설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게 없어.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에요, 정말. 어. 예. 그래서 내가 떠나면 안 되겠어, 이거. 자,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통화했는데. 아니, 저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저게? 왜 술 안 줘? 뭐 이런 거야? 이거 최상병 건과 관련 있다 없다? 관련 있다 69.5. 인데 이게 재밌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44대 27로 관련 통화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연령대, 모든 지역, 모든 정당, 남녀 모두 압도적으로 다 관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얘기예요. 네. 뭐라고 해명하던 간에 믿질 않아. 국민의힘 지지층 저 잘 모르겠다는 수치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엄청 많습니다. 27%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인데 이게 진짜, 참아. 그렇지, 그 얘기지. 어.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알지. 참아 관련 통화였을 거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 못하는 거지. 네. 숨는 거죠, 저거는. 그렇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최상병 건, 특히 이제 대통령의 그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운 거고 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도 판단하는 겁니다. 대구 경북도 65%가 최상병 수사 관련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죠.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해도, 대통령실이 아무리 발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상. 남은 건 딱 하나 아닙니까? 그 대통령의 폰을 누가 사용했는가? 남성이 했을까? 여성이 했을까? 난 그거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자, 그다음에 대통령 개인폰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거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도 60%가 넘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부분에 대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털리면 탄핵 각이잖아요. 두렵죠. 최상병 관련 통화였을 거라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생각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두고 이제 국힘하고 보수 매체에서 난리잖아요. 어? 이거 내가 휴가지에서 연락했어. 이거 물어봐라. 물어보면 정청래 잘한다가 더 높게 나올 것이다. 네. 이런 거는 이제 ARS가 훨씬 더 그렇죠. 정확하죠. 왜냐하면 예의 없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그래도 된다고 답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의는 조금 없지만 통쾌했어. 전화면접에서 사람한테 대고 그래도 통쾌하잖아. 이런 말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ARS를 봐야 되는데 ARS 보면 54인데 37이잖아. 물론 이 수치와 상관없이 정청래 의원은 계속 그럴 겁니다. 야, 근데 민주당 지지층 84.몇%인가 그렇죠? ARS에서. 84%가 잘한다, 잘한다. 예. 예. 대단한 겁니다. 정청래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에서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싹 정리된 거 아닙니까, 사실? 자, 그리고 탄핵. 이거 저희가 이게 수치가 10만 명일 때 이걸 그렇죠. 조사를 하필 하게 돼 갖고 이번 주는 100만 명이라고 바꿔 가지고 똑같이 물어볼 거고 계속 할 겁니까? 한 3주 동안 물어볼 생각입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높아요. 더. 60대까지도 넘어갔어요. 탄핵이 더 높아요. 70대도 30%는 탄핵에 동의해요. 네. 만약에 70대가 거의 반쯤 온다. 아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앞자리 숫자가 58.8이 아니라 70으로 가죠.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스모킹 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타블렛처럼 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 최상병 통화했네. 지금은 통화했을 거라는 짐작이잖아요. 짐작과 확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확인이 되는 순간이거나 스모킹건이 하나 탁 나와야 되죠. 네, 네. 그리고 저기 지금 매우 찬성한다는 게 53.1인데 60% 넘어가면 정말 탄핵이 정말 가시화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가지 마라고 그랬잖아.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뭔가 있지 않겠나? 아니 그게 9월, 10월 달에 대한민국이 아마 요동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도 선거법 관련해서 1심이 9월 달에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최상병 특검 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밀어붙이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국감이 들어간 10월 때 또 비리가 많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간당간당해요. 김건희 씨가 많이 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 예? 뭐 알고 있어? 아니 그래서 흐뭇한 표정인데 누구야? 조사 다 안 끝났죠? 재판도 하나 새로 시작됐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 아 이제 좀 국민의힘 쪽 사람들 좀 만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할 얘기 좀 많은가 봐. 이런 얘기들이 막 여의도에 막 들리는데 진짜 좀 들어봐야겠어. 그래, 자, 만나봐. 네, 만나볼게. 만난 다음에 나 대신 좀 얘기 좀 해줘. 좋은 일 있겠네. 경찰서에서 연락 오겠어. 자, 그럼 박시영 대표 앞으로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자, 박수. 올해 그러면 스모킹건 하나는 박시영 대표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도록 하고요. 예. 변호사 필요하면 연락해.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아, 네. 박수 길이가 좀 길어졌네. 이 시대에 참모 없어요 오늘? 그런 거 앞으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위험이 좀 있어야 되잖아. 아. 법사위원장 해보니까 적성에 맞아요?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자, 저도 이렇게 법사위원장이 잘 맞을 줄 몰랐어요. 자, 잠깐 봅시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임기훈 증인. 예. 아라비아 숫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 의견을 물어보니까.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시원 증인. 네. 제가 모두 발언에 분명히 경고하고 지적했죠.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위원장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두 증인,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사상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질의에 따라서 그 수사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임기훈 증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숫자를 말하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의견을 실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라는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질의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는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아직 드리면...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잠깐만 여기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이따 잠자고 계세요. 아셨습니까? 예.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고 계세요. 본인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질의 계속해 주세요.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깨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립니다.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의원님, 본인이 한 거 다시 봤죠? 어머, 나 잘한 것 같아.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청래 검색해가지고 뜬 것만 봤어요. 근데 그거 보기도 어렵더라고.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 어떤 기사에 보니까 제가 전체 발언의 3분의 1을 혼자 했다는 그리고 또 시간을 재가지고 독불 장군 폭주 열차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윤리 재수한다고. 네. 저를 재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4명을 그러면 재수하겠다고 원내 지도부가 좀 말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럼 내가 안 하겠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에서 2명 재수했고 1명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이거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형사고발. 국회 선진화법에 보면 위원장의 태거 불응에 대한 죄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태거 불응 누가 했는데요? 공부 많이 하신 분. 법사위 간사 되실 분? 아직 간사 선임이 안 되기 때문에 간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간사가 되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네. 그분은 형사고발 대상.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네네. 예. 그때 나가라고 하고 또 몇 분 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정회. 예. 6분 만에 제가 정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예. 국민의힘 관사가 되실 분 그분이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정회하고 나갔다가 몇 분 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했죠, 금방. 그렇죠. 그러니까 정회를 할 때는 무슨 이유로 몇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정회합니다. 했으니까 뭐 30분 1시간은 쉬나 보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정회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시간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건 제 마음이거든요. 5분 있다 들어오게 하든 1시간 있다 들어오게 하든 좀 길게 정회 시간을 갖는 줄 알았나 봐요. 내 마음이지 뭐. 아니 진짜로 의장 마음이에요. 의장이 생각하기에 정회를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럼 짧게 하는 거고 길게 하겠다면 길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똥개 훈련이지. 나라 했다 들어오라 했다가. 위원장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국회법을 계속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갖는 권한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임위장으로 옮겨놓으면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장의 국회의장과 권한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법 49조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안을 정리하고 질서를 정리하며 그리고 사무를 감독한다. 감독 권한이 있어요. 국회법 52조 2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해. 그러면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안건 상정을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고 국회법 145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 의원에 대해서는 그날 하루 발언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발언 중지권. 그리고 그것도 안 듣는다 그러면 퇴장시킬 수 있어요. 장경태 의원 오늘 출석은 했죠? 오늘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 좀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제지에 좀 따라주세요. 계속 안 들어. 장경태 의원 퇴장하세요. 퇴장도 근데 5분을 시킬 건지 30분을 시킬 건지. 그것도 제 마음입니다. 17분간 퇴장하세요. 그러면 막 따질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하필이면 17분입니까? 1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내 마음이야. 그리고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 경비원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그런 권한까지 있습니다. 윤리위 재소한다고 하니까 의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진행에 불법 요소가 있다면 국회 몇 조 몇 항 위반인지 지적해라. 그렇죠. 49조 1항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안을 정리하며 이건 뭐 의안을 정리한 것은 법률 또는 의안 중요한 거를 안건 상정 뭐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이거는 뭐 발언권 중지 그리고 퇴장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사무를 감독한다. 그러면 법사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다 그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인들 같은 경우도 퇴장시킨 것은 질서 유지 그 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일단 법 조항을 다 봤고요. 그리고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어요.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국회법에 있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해당되는 경우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48조는 뭐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뭐지? 나듣는데 해당되지 않더라. 그렇죠. 보통 청문회 할 때 두 가지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수사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한 증인 감정법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사상 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추법상 148조를 얘기하든가 149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148조는 뭐냐? 내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유죄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는 발언하지 않아도 된다.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유죄를 받을 염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형사소송법 149조는 또 뭐가 있냐면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뭐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아는 직업,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알 수 있잖아요. 직무상 타인의 비공개 정보를 알았을 경우 그것을 내가 공개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가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언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발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 형사소송법 148조냐 149조냐를 얘기하고 하라는 저의 매우 코렉트한 지적이었죠. 이런 플랜을 딱 짜고 들어가신 거예요? 국회법상 그것이 위원장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네.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터프하게 운영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증인 같은 경우 이제 10분 퇴장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법사위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본보기로 민주당 의원부터 퇴장시키겠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장경태 의원 네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저쪽은 3명 퇴장시키겠다. 조심해라 앞으로. 아직은 증인들 퇴장만 했지 의원들 퇴장은 없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헌정사상 의원 퇴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그렇게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는 경우는 많이는 법이 평등한데 그러면 증인을 퇴장한 전례에 비추어 평등하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탄핵 국민청원 이 법사위가 받는 창구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청문회도 따로 한다면서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금 5만이 넘으면 자동으로 법사위에 계류가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원소위로 이제 회부를 해야 됩니다. 청원소위 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에요. 그래서 청원소위로 이제 보내면 그 청원소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인 증인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고 김용민 의원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네. 잘 되겠냐? 잘 되겠냐? 그래서 얼른 하고 전체 법사위로 올려라. 지금 소위는 4명밖에 안 되거든요. 4명이 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원했던 탄핵 사유, 청원에 보면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청문회처럼 그것에 대한 사실 증명을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법에 보니까 중요한 의안은 다 청문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걸로 청문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 절차가 있었을지언정 이 소위도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소위도 실제로 돌리고 청문회 한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건들이 뭐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가지 올라온 사유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데 위원장은
거기다 추가 하나 더. 어? 한일 동맹한다고? 어,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로. 국회법에 다 있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한 거예요. 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검사 4명 탄핵을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 법사위에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라. 국정조사에 준하게. 날짜를 정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관련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4명을 나눠서 한다면 4번의 청문회를 할 수 있어요.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쓰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 말에 절대 공감한다. 국회법에 위헌이 발언이 적절하지 않으면 퇴정시킬 수 있다라고 의사진행하는 위원장 처음 봅니다.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위원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원님을 공격하면 될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조중동을 통해서 공격한다든가 통하지 않아요.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을 벌리고 놀라서 입을 벌린 상태로 입을 못 다물게 만들겠다. 아직 맛보기 정도 보였는데 저쪽에서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조심하시라. 스트레스. 네. 논란, 논쟁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논란이 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게 만들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례로 법을 깨면 되냐.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어도 법으로 관례는 깰 수 있다. 지금까지 관례상 이렇게 했습니다. 관행상 이렇게 했습니다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것이 법에 어긋나면 관례는 disappearance. remove. 사라지는 거야. 없어져야 돼.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관례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사이니만큼 그걸 보여주겠다. 걸핏하면 관행이 어떻다, 걸핏하면 뭐 관례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대가 바뀌는데 30년 전, 40년 전 했던 행태를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하자?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에요. 그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관례를 얘기하냐는 거죠. 저는 법조 사륜이거든요.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제가 피고인 출신이에요. 제가 17대 때 어떤 인권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5만에서 7만 정도가 교도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경험해 봐라. 실제로 그분이 경험해 봐라. 유치장에 경찰서 유치장 하루 서울구치소 하루 가서 체험했습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감옥에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경감사 전에 현장 체험을 교도소로 가려고 그래요. 교도 행정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무소는 벌 받아라 이런 의미고 교도소는 교화하는 장소예요. 그럼 거기도 인권이 침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방에 5명만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있는지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 살과 살만 닿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럼 서로 싸우고 거기서 폭행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된다. 이거는 감옥에 안 갔다 온 판사, 검사, 변호사는 느낄 수 없는. 김어준도 감옥 안 살아봤어요. 독방 구조를 몰라요. 거기가 얼마나 인권의 사각지대인지. 네, 의원님이 원래도 말이 많았거든요. 법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두 배로 많아졌어요. 제 집사람 얘기하더라고. 여보 다 좋았는데 말 좀 줄여. 아니 의원님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다 좋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법사위는 특히 최선봉에선 전쟁터거든요.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우애다. 그래서 어떤 의원이 7분간 주어진 시간에 다 총을 쏘지 못하고 중지해야 되는 경우는 누가 지원 사격을 해야 된다. 어모 사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문회 때 그걸 나름대로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그때 끼어드는 거예요? 위원장석에서 보는 것과 개별 의원석에 앉아서 보는 것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지원 사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 사격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갔어. 그런 경우는 제가 지원 사격을 하는 거고요. 또 어모 사격도 하는 거고요. 그런 역할을 위원장이 아니면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왜? 개별 의원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나서 발언해야 되는데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지 않아도 돼. 아무 때나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지원 사격, 어모 사격 하는 데는 위원장이 제격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 G를 하다 보면 크라리넷에서 소리가 좀 안 나네. 그럼 크라리넷을 그 연주자를 보면서 동료를 하고. 의원님이 5시간 정도 했어요, 발언을. 아, 그랬어요? 진짜 많이 한 거야. 보통 위원장들은 몇 마디 안 하거든요. 의원님이 제일 많이 했어요. 인정합니다. 말이 많았던 거는 인정하는데 개병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최상병이 왜 죽었는가. 또 하나는 누가 왜 수사 위압을 했는지 증인들 눈빛, 태도, 제스처 이런 걸 다 유심히 봤어요. 근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화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이상해. 누가 옆에서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카메라 양쪽으로 돌려보세요. 증인석에 나와 있는 증인들은 혼자 다 해결하거든요. 조력자 없이. 근데 보니까 뭐 정책실장도 있다고 그러지 뭐 비서실장도 있다고 그러지 조력을 받은 거예요. 다 쫓아냈죠. 그거를 평의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청문회 끝날 때쯤 그 김경호 변호사 오늘도 나오시죠, 나오실 것 같은데 그게 하이라이트였어요. 네, 하이라이트였는데 발언권을 신청하는 건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본인은 위원장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에 히든카드로 써야 되겠다. 그분 유튜브를 제가 다행히 봤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김경호 변호사 유튜브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너무 팩트에 대해서 강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6화 원칙에 팩트가 탁탁탁탁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상대하고 1대1 대질 형식으로 한 게 그래서 그게 순간 그게 아주 제가 좋았어요. 판단한 겁니다. 네. 아, 대질 신문을 시켜야 되겠다. 그거 아주 좋았어요. 네. 의원님이 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 대질 신문이 20분이 넘거든요. 그때 제 말수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법사위원장 역할을 하실 것이 틀림없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악순하자. 안녕. 아니, 제가 정청래 의원하고 방송 10년 넘게 했는데 악수한 건 처음이에요. 법사위원장 하시는 게 딱 맞나 봐 지금. 네. 자, 이번에는 이번 법사위 청문회가 발굴한 스타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도 폭발했다면서요. 청문회 이전에는 250명 수준이었는데 청문회 이후 오늘 보니까 5만 8천 명. 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청문회장에서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단 말이죠. 근데 누구도 코너로 몰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2, 3분 정도 압축한 건데 한번 보시죠. 수중수색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오전에 물어봤을 때에는 수중수색 사실을 7월 19일 19시에 알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에서의 발언은 국민일보 사진을 22일 날 받고 수중수색 사실도
그날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어떠한 수중수색 지시도 한 바 없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발언과 배치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호 증인 1분간 반박해 주세요. 현장 지도를 했지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중대에서는 신속 투입 명령, 안정성 평가 생략하고 그 명령도 구중대장의 진술에 나와 있고, 또한 오후에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다라고 녹취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으로 수색 작전 명령도 카톡에 분명히 나옵니다.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바둑판식 수색이 나온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카톡으로 지시했다는 그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그 사단장 지시사항은 그 사단장은 누구죠? 접니다. 지시했네요 그러면. 저의 지시사항으로 있는데 그게 포병부대만 있는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바둑판식은 바둑판식으로 바둑판처럼 구획하에서 이걸 딱 쪼개가지고 어느 네. 지역이 알겠어요. 구획하 세분합니다. 반박해 주세요. 바둑판식이 왜 수중수색 지시였느냐. 카톡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국민일보 일면에 나와 있는 허벅지까지 수중수색 1열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1열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중대장이 엄청나게 질책을 받고 화가 났다. 이미 다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중수색을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격자 모양으로 하라는 거구나. 실제 그렇게 하다가 고체병이 가장 네.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자,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호흡기의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야. 제가 그날 뭔가 씌운 것 같습니다. 너무 일목요연하고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듣게 얘기가 됐어요. 그게 바로 5월 31일 날 이 네. 자리에서 네. 제가 충분하게 연습하고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연습이 되지 않았나. 사단장이 거짓말하는 걸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디테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장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다 알아야 그 빈틈을 잡아내가지고 그날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데 현장의 의원들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경호 변호사님 저기 나와 계신데 저분한테 발언권 드려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청대 의원이 발언권을 줘가지고 그날 발언 못했다면 아마 속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 나오셨을 때도 그 일자하고 시간하고 이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안 다니고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시험 자체가 암기형 시험이어서 절대 바람직한 시험은 아닌데 그냥 외우면 그냥 100점이었습니다. 잘못 걸린 것 같다. 임성근 사단장이. 임 사단장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는 병사들한테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고 물에 들어간 줄도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사고 나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부인할 수 없는 건데 뭐냐면 사단장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부하 직원이 기사의 사진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 한눈에 봐도 물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못 봤다는 거야. 못 봤다고 주장해야지 네. 자신의 주장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냐고. 그날 중요한 박정훈 대령의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보정훈 실장이 예. 나의 지시에 반하게 이런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징계를 하려고 했다. 제가 사단장이 이 정훈 실장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징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찍었어 이런 사진을? 그런 취지이겠죠. 이 사진이 확보된 경위가 오히려 사단장이 정훈 공보실장을 징계하려고 하자 그때 공개했다. 아, 이 카톡이 너무나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몰랐다라고 해야 되니까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겠죠. 그걸 정훈 공보실장의 징계로 하려고 했는데. 아하. 그러자 정훈 실장이 이런 카톡도 주고받았잖아요 하고 보내버렸다는 거죠. 네, 정확히는 공보 정훈 실장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공보 정훈 실장이 예. 이런 카톡을 제가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사단장님 잘했다면서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를 징계하려고 합니까 하고 제보를 했답니다. 아, 제보를. 그래서 아. 더더욱 사단장의 과실에 대해서 확실을 할 수 있었다. 아. 그 이야기는 박 대령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아,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이 사진을 못 봤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기가 답글이나 하지 말든가. 지금 이 구중대의 1년식 수중수색 예.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둑판식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바둑판식 지시를 왜 했느냐. 그것 대목도 그런 사람이 짚었는데 왜 바둑판식이 나왔지? 재수색하라. 그럼 그 앞에 수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카톡의 불명이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라는 다시. 단어가 있고 그 다시. 앞부분에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일렬식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카톡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사단장이 이야기한 것을 옆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듣고 카톡으로 전파한 겁니다. 그 일렬식이라는 게 바로 이 국민일보 일면에 보도됐던 구중대가 일렬로 서서 허벅지까지 물속에서 수색하는 장면이라는 거지. 저거를 덮으려고 자신의 부하까지 징계하려고 했던 그런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민 중류 7대대장입니다. 사고 났던. 본인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책임지겠다고 유일하게 말하는 분이에요. 이중령의 변호인입니다. 이중령이 임성근 사단장과 통화로 수중수색 내용을 보고했다는 거죠.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됐냐.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무릎까지 된 데 들어갔다는 얘기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제가 청문회 오전에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했던 모습이 화면에 잡힌 맞습니다.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세히 다시 보셨네. 제가 왜 그랬냐면 예. 청문회 와서 수중수색 사실 인지를 7월 19일 저녁 19시 경 예. 알았다. 19시라는 게 처음 등장한 겁니다. 사고는 오전은 9시에 발생했는데 본인이 사고를 인지한 것도 오후 7시 한참 있다가 알았다고 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 그렇죠? 진술은 이제까지 제가 봤던 그 많은 자료에도 없는 첫 진술이어서 아무리 급해도 좀 왁구는 맞아야 되지 않냐. 죄송합니다. 물에서 물 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일 19시 어간에 알았고 실종 사고가 난 시간은 09시 04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오전 9시에 사고가 발생하고 오전 10시 통화해서 그런 내용을 이미 알았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이용민 중령이 통화한 녹취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그 뭐 무릎까지 된 데서 들어갔다는 얘기네. 1분 배틀에서 하단장은 나는 영천에. 참모장은 1사단 포항에. 뭐 전화는 못합니까? 사단장은 그날 뭐라고 그랬냐면 오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녁 7시나 들었다는 거고 변호사님은 왜 전화가 없냐?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바로 전화해서 알렸어야지 이렇게 추궁한 건데 알고 봤더니 이 7대대장 휴대폰에 아침에 통화한 내용이 있다는 거지. 10시 48분
임성근 사단장하고도 통화가 있습니다. 그 녹취에 오케이, 오늘 무릎까지 된 데 들어갔다는 얘기네. 수중수색 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통화 녹취가 없는 줄 알고 그날 저녁에나 알았다고 거짓말 또 한 거죠. 그래서 웬 19시냐? 왜 7시라고 한 거예요? 오전에 알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사정이 본인 머릿속에 있나 본데요, 보니까. 본인의 큰 틀, 나는 수중수색 지시한 바 없다. 그래서 나는 수중수색 사실도 몰랐다.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청문회에서는 저녁 7시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그 전에 그 진술에서는 22일 날 연결식 끝나고 나서야 이 국민일보에 나온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 그때 알았다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을 때 나는 22일 날에서야 그 국민일보 사진도 알았고 그 안에 있는 부하들이 수중수색하고 있는 사실도 그날 알았다. 청문회에서는 7월 19일 알았다고 그랬다고요. 본인의 주장 사이에서도 지금 충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진술을 자기의 진술로 까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성깔이 나오시네. 다른 거는 다 법률 용어로 하시다가.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을 못 봤다. 임 사단장은 보니까 당시에 이 수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장갑차로 물길을 막아서 그래서 공을 세우고 그게 화제가 됐고 그걸로 본인이 이득을 봤어요. 이번에도 그런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수중수색하는 것을 클릭해서 봤을 공산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를 못 봤다고 하잖아. 저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사건 나자마자 언론 타령한 사람이 사단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럼 다섯 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그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 하여튼 저 드라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예. 이 결정적인 사진 그리고 이 결정적인 카톡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공보정원 실장 징계로 찍어 누르려고 했죠. 군대에서는 뭐 진급이나 인사나 이런 자신의 인생을 모두 사단장이 가지고 있으니. 아하. 그 징계하려고 했던 게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이게 공개되게 만들었네. 징계로 못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아홉 장의 사진이 눈에 안 들어와서 나는 못 봤다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22일 날 알았다고 말해놓고 청문회에서는 19일 날 알았다고 지금 말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19일, 19시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통화에 오케이 무릎까지 된 데 들어갔다는 얘기네. 본인이 한 말이 녹취로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 한번 다뤘습니다만 그 사단장님 내일 한계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도로 만나면 되냐?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감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방교? 예. 알았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다뤘지만 사단장은 자기가 오히려 물속에 들어간 건 위험하다고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진술했습니다. 포칠 대대장과 자신의 상관인 여단장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이 방문할 텐데 어디로 모시고 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포칠 대대장이 병사가 물에 들어가는 걸 보시려면 감방교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건 양쪽 모두 사단장이 병사가 물에 들어가 있는 걸 원하고 그리고 서로가 그걸 알고 있고 이게 전제돼야 이런 말을 하죠. 당연하죠. 지금 구중대에서 수중수색 1열식 사단장이 화를 냈던 예. 상황, 비효율적이라고 질책했던 상황이 모두 포병에 전파가 되었고 이용민 중령은 지형정찰 2시간 하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면서 했던 얘기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사단장이 정말로 물에 들어가 맞는다고 지시했다면 대대장이 물에 들어가시는 거를 보려면 이라고 말을 할 때 여단장이 무슨 소리냐,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호를 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둘이 자연스럽게 어 알았어 알았어 하고 끝낸단 말이죠. 둘 다 사단장이 물속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전제돼야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지. 맞죠. 사단장이 네. 수중수색하지 말라고 했다. 이용민 중령이 들었으면 당장 철수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여단장도 야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방사도 물에 넣었어? 라고 혼냈겠죠. 근데 둘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물에 들어가시는 걸 보려면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는 걸 원했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날 질책하고 화내고 그 다음날 또 온다고 하니. 근데 사단장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들여보냈다는 거야. 근데 현장에 알아서 들여보냈다고 하는 포칠 대대장은 그 전날 뭐라고 그랬느냐. 야 이거 수면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수색 장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와 이거 뭐 위험합니다. 예. 내가 우선 지뢰단장하고 통화해볼게. 예,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는 사단장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법원 판결은 관찰을 면밀히 하고 분석을 면밀히 해서 그 사실관계가 연결된다. 즉 사단장이 수중수색한 게 맞네 라고 합리적으로 연결이 되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우리 법적으로는 네가 지시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 진짜 웃겨가지고.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구야?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다 지시를 했다고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뭐 원래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수색 작전으로 사단장이 변경했는데 이게 명령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날 7월 17일 현장 도착하고 이 10시 15분경부터 카톡에 명령이 변경됐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장님 지시라고 카톡에 전파되고 이거는 작정의 종류가 변경된 거잖아요. 이거는 명령 아니에요. 일단 사단장의 일단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단장의 말씀이 강제력이 없다. 매우 비상식적인 표현인 거고. 여름 성경학교죠. 그러면 그게 군대가 아니고. 새벽 3시부터 작전이 변경됐으니까 새벽 5시에 나가서 그렇게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한 겁니다. 명령이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삽이나 포대자루 들고 왔는데 안정성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장이 와가지고 왜 아직도 안 들어가냐고 깼기 때문에 안정성 평가 없이 들어갔고 일렬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일렬식은 비효율적이다. 일렬식은 넘어져서 바로 옆에서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둑판식으로 서로 떨어져서 그럼 누가 넘어져서 잡아줄 수가 없단 말이죠. 최상명이 제일 안쪽에서 찌르다가 무너져가지고 모래가 휩쓸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지. 바둑판식으로 해서 사망한 거예요. 다 연결된 거죠 다.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 사진을 부인해야 됩니다. 사단장이 엄청 현장에서 깼습니다. 구중대장의 자기 직속 포병 3대대장과의 카톡 대화를 보면 사단장 입장에서는 8시 과업인데 내가 9시 반 정도에 왔는데 왜 아직도 작전 수행하지 않느냐. 작전이라는 건 실종자 수색 작전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왜 지금 안 하고 있느냐라는. 물에 들어가란 말이지 그거는. 근데 구중대장 입장에서는 아니 아침에 갑자기 지금 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그것도 내성천의 일부분을 책임을 지라고 하니 주영 정찰도 안 돼 있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단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브리핑하는데 브리핑 중단시키고 오로지 사단장은 8시인데 왜 아직도 안 하냐. 1시간 반이 지났는데 니들 뭐 하냐. 빨리 해라. 여기서 저는 신속 투입 작전을 신속을 어떤 의미로 봤냐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안전성 평가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략한 신속이라는 의미로 저는 얘기했는데 임사단장이 그날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건 자기는 조기, 조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8시인데 9시 반까지 꾸물거리고 있다. 여기,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지휘관이 예. 작전을 하면서 부하들의 안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작전의 위험 요소는 뭐냐? 이 작전에 필요한 지원 요소가 뭐냐?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내용이 전날 사단장이 와서 지적한 사항들이에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할 것. 이라고 사단장님이 지시했다고 기록에 이게 그죠? 카톡에 있습니다. 카톡에 이게 남아있다고.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임. 포병이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 있잖아요. 찔러가면서. 땅인, 맨 땅인데 뭘 찔러요. 이걸 맨 땅에서 했다면 찔릴 이유가 없잖아. 맨 땅이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찔러가면서 확인하라고 한 거죠. 바둑판식으로 일렬로 하지 말고 그 일렬이 아까 봤던 그 사진이 아닙니까?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청문회에서도 저하고 1분 배틀할 때 네. 본인은 찔러보면서는 7여단장이 지시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임성훈 사단장 옆에 수행했던 사람이 임성훈 사단장이 마구 이야기한 것을 듣고 실시간으로 전파한 겁니다. 예. 이 실시간 전파라는 게 보이는 게 특히 포병부대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 미흡했다.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현장 지휘 똑바로 할 것 같아. 네. 자기는 작전 지도도 7여단장에게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구중대장 진술이 차단장이 나에게 직접 명령했어요 라는 진술 이 부분이 중요했다라고 해서 제가 꺼낸 겁니다. 차단장 주장하기를 자기는 바로 밑에 있는 여단장한테만 지시했다고 했는데 중대장은 아니에요 차단장이 와서 나한테 직접 지시했어요 라는 진술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차단장은 여단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여단장은 대대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대대장이 중대장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원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사단장이 와가지고 직접 그 중대장한테 니네 왜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혼을 냈다는 거죠. 전시입니까 지금? 그만큼 이 사안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거를 잘해서 다시 한번 눈에 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장갑차 투입해서 화제가 됐던 것처럼 그러게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말단 중대장을 혼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대장한테 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전시에 지금 그렇죠.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전시도 아닌데 수해 복구하려고 왔다가 중대장한테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중대장으로서는 멘붕이지 사단장이 직접 질책했으니까 포병 전체의 멘붕인 겁니다. 그래서 포병 전체가 이 카톡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구중대장이 느꼈던 멘붕이 바로 포병 전체의 멘붕이었던 겁니다. 별 두 개가 와가지고 중대장한테 현장에서 야 왜 안 들어가 라고 혼을 냈으니 멘붕이 됐고 이게 전파가 막 됐지. 그랬다는 얘기는 사단장이 이 사안을 그만큼 챙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못 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지도했다는 것도 말도 안 돼. 지도. 지시를 한 적 없고 지도를 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야? 아니 너 진짜 웃겨가지고. 그런데 이 사단장을 누군가가 엄청나게 비호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관련된 증거가 저한테 없고 두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임성건 사단장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대통령실은 그걸 덮으려고 했는가.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대통령실이 했던 일들은 정당한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을 밝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지난 청문회 때 너무나 너무나 잘해 주었다. 박수.
다행이에요. 그날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셔가지고. 그날 신바람 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막힘이 없이. 국회의원분도 7분, 5분인데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적어도 임성근 사단장이 두 가지 허위사실.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걸 좀 국민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근데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얘기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1분 배틀 시킨 겁니다. 아, 그때는 다리가 약간 좀 떨렸습니다. 예. 근데 빨리 얘기하는 걸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정보를 확 쏟아졌어요. 고벽입니다. 통으로 암기하신다면 모든 걸. 통째로 외웁니다. 박정훈 대령의 천여 페이지를 모두 분석하고, 왜냐하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다시 실시도 그래서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봤고. 다시 실시 중요하죠. 예, 그, 앞에 실시가 있었다는 예, 거니까. 왜 저렇게 공보정무실장을 징계까지 하면서 저걸 감추려고 했는가. 통으로 암기해놓고 났더니 나중에 연결 지점들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지금 연결해놓고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게 다 떨어져 있는 사실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한나라로 연결해서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었죠. 지금 다 연결됐어요. 그 연결 역할에 우리 이 다스베이다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덕담은 서로 이 정도로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로 하신 조국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참 잘해요. 조국 대표가 처음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나섰을 때만 해도 정치권 인사 중에 탄핵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하고 나서 이제는 여야 모두 탄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조국 대표의 말과 행동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수! 감사합니다. 탄핵 청원이 오늘 아침부로 100만을 통과했는데 청원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이슈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되는 거 아니에요. 법학자 관점에서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탄핵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전체가 나서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핍박한 것, 이것이 전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육성 녹음 테이프가 안 나왔죠.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폰에는 틀림없이 자동 녹취가 되어서 그 목소리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완전 다른 상황으로 갈 것이고 모든 정황 증거의 대통령 자신을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해봐도 나이 불문하고 지역 불문하고 정당 지지 불문하고 다 대통령이 최상병 관련 통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물증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네네. 그게 이제 마지막 퍼즐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최영병 특검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건 관련해가지고 휴가 간 사이에 뉴스에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소위 골프 카톡이 공개가 됐어요. 1사단장을 만납시다. 이 일정을 올리고 있는 이 사람은 전직 대통령 경호실 인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 라고 답을 하거나 또는 3부 내일 체크하고 하고 답을 하는 이 사람은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가 어떤 곳이냐면 12시 송 있지 않습니까? 12시에 맨날 주가 조작 3,300에 8만 개 때려주셈.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사라는 사람이 이 문자를 받아서 실행에 옮긴 사람이에요. 이 블랙펄 인베스트는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2차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핵심이었던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가 여기서 오! 오! 이것만 해도 이상하죠. 이분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등장하지? 부인하고 연결된 사람이?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임성근 사단장이 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 양반을 모른다고 했어요. 해병대 사단장하고 군 시설에서 1박 2일로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카톡방이에요. 그런데 사단장은 몰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만나서 1박 2일로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단장은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임성근 사단장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케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임성근 뭐 만나러 가자, 뭐 해병대 선배 만나러 가자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죠. 그러면 저기 있는 경호처 출신의 저 사람은 적어도 임성근 사단장 또는 그 관련 사람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으니까 계획을 제시한 겁니다. 1박 2일하고 골프하는데 그 6월 2일 일정은 어떻게 하고 3일 일정은 어떻게 하고 이걸 상세하게 잡아놓아요. 그렇죠. 저런 정도의 계획은 방문할 1사단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가 된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고는 저런 계획을 얘기할 수가 없어. 이모라는 블랙펄 사장 같은 경우는 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모를 수 있어요. 이모는 김건희 씨와 바로 연결돼 있죠. 김건희 씨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 이모 씨니까. 김건희 계좌 내용 전체가 들어있는 엑셀 파일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이모 사장은 당연히 연결돼 있고 이모 씨와 여행을 제안한 전 경호처 직원하고는 연결돼 있고 저 경호처 직원과 임성근 사단장과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연결돼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저는 제안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검이 발동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 관계를 찾아봐야 됩니다. 폰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그렇지. 사단에 있는 누구와 전화를 한 거냐. 전직 경호실 직원은 임성근 사단장을 어떻게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통령 부인과 연결된 사람은 여기에 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 그룹이 임 사단장을 케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사람들이 매우 친한 사람인데 저게 완전히 시쳇말로 뻥이라 그러면 며칠 뒤에 뻥이 발각이 되면 이상한 사람 되는데 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뻥이라고 볼 수 없죠. 맞고. 경호처 사람은 사단장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결해서 그 골프장을 원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관계 그 정도는 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했겠죠. 저는 두 번째로 조사해야 될 점은 이모 사장이 한 말입니다. 체크할게. 골프 네. 일정을 체크할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3부 내일,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하니까 그 경호처 직원이 전 직원이 예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3부 내일 체크하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주가 조작범입니다. 3부가 뭐냐? 3부 토건이죠. 3부 토건 일지도 몰라요. 알지도 몰라요. 이 역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검이 발동이 되면 저 3부가 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기묘하게도 우연일지인지 모르지만 이 카톡 대화가 있고 난 며칠 뒤에 3부 토건 주식이 폭등을 하죠. 폭등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만나죠. 김건희 씨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만나서 사진 찍어요. 그리고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다 보도됩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몰랐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가 조작 전문가인 저 블랙펄 전 사장 김건희 씨와의 주가 조작 공범은 3부 내일 체크하라 그랬더니 경호처 전 직원이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3부 토건 산화라고 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대표님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추측한다니까요. 추측한다니까. 그 저는 저희 추측이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특검이 발동된다면 첫 번째는 저 경호처 직원과 임성근과의 관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모 사장, 경호처 전 직원, 임성근 이 연결고리를 다 밝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체크할 게 3부 내일 체크할 게 주식시장이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연결해 보자면 이 3부는 주식시장 내일 열리면 이런 말인 그렇지. 걸로 네. 대표님이 추정한 거예요. 난 아니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3부 토건 주가를 샀냐 안 샀냐 확인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3부 관련 주식을 샀냐 안 샀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한 네. 거거든요. 이 앞부분에
체크할 게는 말씀하셨듯이 4명, 6명이 함께 방문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인원 방법, 시간 운영 등등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체크할 게 말한 것 같고 또다시 3분의 1 체크하고 이거는 체크하라고 한 거잖아. 그렇죠. 나는 처음에는 골프 1부, 2부, 3부 그러면 골프 시간이 3부면 숫자를 3을 썼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3부란 말을 썼는데 상대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3부가 뭐야? 3부란 말이 소설책의 3부인지 또는 다른 3부 이자인지. 3부 이자인지. 대표님 예. 요새 웃겨지셨어. 3부 이자. 3부란 단어를 두 사람은 서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갑자기 김어준 총수한테 문자를 보내서 3부 체크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3부 이자입니까? 3부가 뭐냐고 물어야 되죠. 근데 묻지 않고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저 사람이 주가 조작범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추론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지금 언론에서는 그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골프 추진 카톡방 안에 나와 있는 대화만 가지고도 우린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다른 카톡을 찾아봐야 되죠. 그 전에 무슨 3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3부가 정말 골프 3부인지 3부 토건인지 찾아보면 역추적하면 나오겠죠. 특검이 발동되면 그까지 추적해야 된다 봅니다.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저도. 3부 이자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3부 토건이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겠는데 만에 하나 3부 토건이라고 결론이 나면 이건 대형 사건이죠. 사건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3부 토건이 하필이면 그 다음 주에 주가가 폭등하고 대통령 부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고 그렇게 연결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저의 추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고 그래야 이분들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그리고 임사단장을 모르는 사람도 같이 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을 했던 주범이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도 여기 관련이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 및 대통령실 전체가 임성근 구하기에 나선 거 아닙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수많은 사람이 거기 다치고 욕을 먹으면서 지금 저 임성근을 구하러 간 거예요. 7월 말 8월 초에 수많은 사람이 몇백 통의 전화를 하면서 박정훈이라는 대령을 항명수괴죄라고 공격을 하고 기소할 정도까지 그로 인해서 지금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 2년 반 모셔봤단 말입니다. 그럼 인사 관련해서 인사조치를 해야 될 사람, 뭐 승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가릴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사단장은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사단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장차관도 수두룩하고 뭐 별도 수두룩해요. 근데 왜 임성근 문제에 대해서 경로하고 전화하고 국방비서관 전화하고 그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 전화하고 안보실 전화하고 안보실 전화하고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속실장 전화하고 부속실이 왜 나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부속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1부속실은 대통령을 담당하고 2부속실은 영부인을 담당하는데 대통령이 있는 곳에 그리고 영부인 있는 곳에 항상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비밀 보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속실장은 항상 옆에 있습니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보고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자리에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부속실장이 담당 어떤 비서관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부속실 1실장이든 2실장이든 그 사람들이 역할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 다른 각 수석실, 뭐 민정수석, 정무수석, 무슨 사회수석, 경제수석, 또 정책실, 또 안보실에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가 전화했다 그러면 왜 전화했냐 그럴 거예요. 대통령 잘 모시지 그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속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신복을 데리고 와서 자기 바로 옆에 앉혔는데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데 왜 문고리 권력이냐 하면 대통령을 만나려면 반드시 부속실장한테 연락은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시간을 잡아줍니다.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게 확인된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1, 2 부속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는 이 부속실이 없어요.
1부속실이 대통령과 부인을 다 관리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영부인의 지시를 받았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부속실장이 여하튼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비서실장 등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02-800-7070 전화는 국가안보사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봐서 너무 희한한 말을 했어요. 비서실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 번호도 아닙니다. 그러나 밝힐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이었는데 정식 명칭은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정무수석은 정무수석 비서관이고 경제수석도 경제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 비서실 소속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있는 거죠. 비서실장 밑에 수석들이 있고 그 밑에 비서관이 있고요. 근데 안보실은 안보실장이 있고 안보실 1차장, 안보실 2차장이 있고 그 밑에 국방비서관 또 뭐 평화통일비서관 요 두 개가 다 아니란 겁니다. 근데 국가보안사안이란 거예요. 그러면 통상 대통령 비서실 구조로 보게 되면 비서실이 제일 큽니다. 안보실이라는 또 그 다음 조직 빼고 나면 대통령 집무실 또는 부속실이죠.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집무실 혹은 부속실에서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용산의 5층에 네. 부인의 집무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구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 청와대 때는 영부인 집무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직자가 아닌데 뭐 거기서 집무를 해. 공직자가 아닌데 무슨 집무를 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모든 영부인은 관저에 계셨고 영부인을 보좌하는 부속실은 그 관저에 붙어 있어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1부속실만 비서실 옆에 있습니다. 영부인은 애초에 4인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집무 공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층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근무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초기에 나왔던 내용이야.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죠.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아니면 부속실인데 부속실은 1, 2가 합한 거단 말입니다. 부속실장이 전화하는 건 매우 예외적인데 부속실장이 전화한 건 확인돼 버렸어요. 그럼 부속실장이 전화를 했다면 부속실장은 누구의 명만 받나 하면 대통령과 영부인 명만 받습니다. 부속실장은 비서실장, 안보실장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부속실장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시만 받습니다. 부속실장이 사실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죠. 부속실장이 비서실이나 안보실이나 정책실 업무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전화를 해버렸어요, 지금. 지시를 할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부속실장 보고 하라 했으니까 전화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것도 스트레인지하고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누군가 임성근 사단장을 이런 식의 모임을 통해 케어했다면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까지 케어한 걸까?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했던 사람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계좌를 들고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을 했던 그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대통령 직접 관련도 없는 사람을 이런 모임으로 케어할 이유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그 집권 2년 동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적은 처음 봤어요. 총력전을 해서 임성근 일병 구하기로 들어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가장 미스터리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구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대표님 요새 학원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웃긴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세요? 중간중간에 웃겨요. 상부이자 누가 알려준 거예요? 아니요. 그냥 떠올라서. 추론을 해보면 하나는 임성근을 반드시 보호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 유시민 작가의 설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갑자기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 이래서 네. 열받았다.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경로가 시작돼서 저는 유시민 작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얘기했는데 제가 쫑코는 안 줬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떤 국정과제도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그렇죠. 공당장 의견 동의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력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전방위로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자신도
세 번 전화했죠. 그다음에 드러난 것만 그 800 말고 휴대전화 비아폰으로 몇 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화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속실장 시켜서 또 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시켜서 또 합니다. 술 마시고 화나서 고함 지를 수 있죠. 근데 다음날에 술 깨면 아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7월 말부터 8월까지 계속 전화가 이루어지죠.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면 계속 술이 안 깼다는 겁니까? 전화한 양과 전화의 개통을 보게 되면 너무 다량이고 너무 조직적이에요. 그냥 욱해서 몇 번 전화한 게 아니라 체계에 따라서 정확히 전화가 갑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임성근 사단장 하나를 구하려고? 그게 미스테리의 핵심이죠. 단순히 사단장 로비를 승리를 위해서 한다. 뭐 거기에 부인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런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그 정권의 운명을 걸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권의 운명을 걸면서 국가기관 전체를 총동원해서 임성근 구하기를 했고 그 결과 민심은 이반하고 특검법 발의되고 전국에서 탄핵하자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될 정도가 됐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격분이 됐다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하려면 안 될 것 같아요. 며칠에 걸쳐서 반복되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대통령 독대했더니 이태원 참사가 좌파들의 음모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홍보수석이 맨 처음에는 왜곡됐다고 그랬다가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바뀐 거죠. 시쳇말로 완전히 이제 모른 채 하자, 생까자,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비학자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이분이 매우 독실한 보수적 기독교 신자십니다. 좀 보수적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근데 거짓말을 할 뿐이 아니에요. 김진표 의장께서. 그리고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가 적은 메모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왜 이상한 일이 일어난지를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음모가 있다고 얘기하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어디서 했냐? 극우 유튜버가 했거든요. 그렇죠. 극우 유튜버들이 각시탈을 쓰고 온 자가 와서 뭐 기름을 뿌렸다. 제가 뭐가 떠올랐나 하면 이태원 참사고 나고 왔는데 대통령이 처음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가서 뭐 경찰, 소방 요원들하고 하면서 첫마디가 뭐랬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단 말이지? 라고 하니까 압사를 설명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압사? 뇌진탕 같은 게 그럴까요? 있었겠지. 압사? 그러니까 뇌진탕이 이렇게 있었겠지. 이 말에 저는 확 떠올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 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네. 뇌진탕은 뭐냐? 미끄러진 거거든요. 왜 미끄러졌냐? 각시탈이 아주까리 기름인가 뭔가를 뿌렸다고 했어요. 구구 유튜브를 안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기름을 뿌려가지고 넘어졌다. 그런 식의 음모론들이 막 퍼졌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고 뇌진탕을 떠올린다는 게 전 너무 이상했어요. 모든 방송에서 다 압사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KBS, MBC, JTBC 방송을 안 보고 그거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현장에 온 대통령이 압사라는 걸 몰라요. 압사? 그거 유튜브를 봤으니까. 아 누가 기름 뿌려서 넘어졌다 이렇게 사안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각시탈을 쓴 자들이 기름을 뿌렸다라고 구구 유튜버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구구 유튜버를 많이 보는 거죠. 다른 또 방증이 있는 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지금 인재개발위원 원장이 구구 유튜버입니다. 현 김영호 통일부 장관 구구 유튜버들을 장관 또는 요직에 임명을 했어요. 대통령실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비서관들로 들어있고 대통령 취임식 때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확인됐죠. 그래서 보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보고 제발 조선일보를 보셔라. 조선일보. 극우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 조선일보를 보셔라. 실제입니다. 보수적인 정치평론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보셔야 됩니다. 조선일보를 안 본다는 거죠. 왜냐면 조선일보도 가끔씩 자기 욕을 하거든. 자기를 막 공격하거든요. 화가 나는 거죠. 그 유튜버를 보면서 나를 운영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KBS, MBC, JTBC가 사람들을 많이 오도록 보도를 해서 사고가 나도록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KBS, MBC, JTBC 좌파 언론들이 할로윈데이 때 사고 나라고 사람들 많이 모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모인 것이다. 그걸 믿은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고요. 너무 초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명이 넘게 서울 한복판에서 죽었어. 근데 저거 좌파 언론들이 사람들 많이 모이도록 해가지고 기름 뿌리고 해서 너무 느진탕 음모가 있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걱정되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갈 때 우리가 모두 그 분노했던 게 박 대통령이 부수수한 얼굴로 나와서 구명조끼 입으면 되는데 왜 다 못 살았나요? 그 말을 했어요. 그렇지. 그 우리 모두는 그걸 보고 이 사람에게 국정운영을 맡기면 나라가 큰일 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믿고 결정을 하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엄청난 헌법적 권한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전쟁까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뭐 민정수석도 해봤고 국무위원도 짧게 해봤지 않습니까? 나라를 조금 운영을 해본 편인데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매우 중요한 국정 결정을 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요, 사실은. 그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도대체 저런 결정 왜 했을까 했던 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그 근거들이 이런 식이었던 것 같고 R&D 예산은 확 완전 잘랐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니까 다시 올려주겠다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맨 처음에 누구 말을 믿고 대거 다 잘랐을까? 잘못된 정보 보고가 왔거나 잘못된 보고를 믿어서 지금 과학기술계는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죠. 이미 생태계가 파괴가 됐어요. 과학기술 생태계가. 과학기술계를 시쳇말로 거덜을 냈습니다. 임성근 케이스는 우리나라 법치체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지켜왔고 갖고 왔던 원칙들이 있는데 원칙을 하나하나 뽑고 있다. 아니 2년 만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3년은 너무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길어 진짜로. 2년 만에 이 정도인데 3년은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이 정말 들고 3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사실 걱정이 들고요. 뉴스 공장에서 이제 제가 정치 참여 결정하고 인터뷰할 때 3년 너무 길다는 말을 처음 했는데 엄청난 국민들이 반응을 해주셨어요. 제가 시민들을 이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도 만나고 상점에서도 만나고 화장실에서도 만나요. 산부이자. 네. 부산역 2층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 보고 손을 씻는데 옆에 그 한 50대 남성 옆에 섰다가 얼굴 딱 보니까 저를 아신 거예요. 알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 9번 찍었습니다. 이런 덕담하고 왔는데 딱 떠나면서 뭐라 하셨나 하면 3년 너무 길다고 하셨죠? 예 하니까 지키십시오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그분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람들의 심정은 3년 너무 길다가 아니라 석 달도 너무 길다. 3일도 지금 길다. 뭐 이런 분들 많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봤다. 앞으로 3년은 더 볼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들이죠. 이제 곧 대표 사퇴하고 전당대회 나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3월 3일 창당대회 할 때는 그때는 워낙 급한 상황이라서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식으로 당원에 의한 선출 절차를 거쳐야 저도 뭐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내 경쟁자 있습니까? 신장식 의원이라든가. 신장식 의원님이 이제 농반 진반으로 제거 나갈까요? 뭐래. 농담 아니야, 농담 아니야. 신 의원이 농반 진반을 하셔서 아, 편하게 하시죠. 편하게 하시죠. 전당대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7월 20일 2시에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요. 이번 전당대회 부음을 일으킨 거나 이런 목표가 아니고 현재 당의 조직을 좀 정비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최고위원도 같이 뽑고. 최고위원도 오늘 김선민 의원이 이제 출마하셨고 또 다른 분도 출마하시지 않을까. 지금은 최고위원이 저하고 황운하 대표 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체계 정비하고 지도체계 정비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전국 순회합니까? 예, 권역별로 네.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뭐 수도권 이렇게 해서 돌고 그 지역에서 토론하고 뭐 간담회하고 이런 식이. 당대표 출마할 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아, 많이 내야 됩니다.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5천만 원. 전국을 돌아서 임대하고 빌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의 대표 선거는 다른 정당도 그렇게 내고요. 당대표 선거를 나가게 되면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후원금 받으셔야 되겠네. 그래서 7월 20일 날 새로 이제 선출이 되실 예정이네요. 두고 봐야죠. 될 거면서. 되고 싶습니다. 당원으로 직접 선출되었다는 그 지위를 가지고 원래 목표했던 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월 20일 날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이번 달에 한 번 더 나오시죠? 7월 20일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건 처음이니까. 예예. 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이 되시면 그 다음 첫 번째 수요일 날 모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모시겠습니다. 아하, 세트 700, 500에 진복캔 3개. 요거 캔 맛있어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왜 물건을 한번 사가지고 이걸 마시는 거야? 오늘은 여차한 사정으로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신장식 의원이 또 잠시 후에 필리버스터 하러 가야 돼요. 박주민은 한 40분에서 50분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1시간 정도 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1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시작되면 나가셔야 돼. 예, 네, 어쩔 수가 없어.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은 파토지 뭐. 그러니까 자, 먼저 나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굉장히 흥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출마할까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저는 없는데. 정말. 조국 대표가 지금 재밌어. 아니. 흥행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 그러니까. 아니, 조국 대표 요새 학원 다니는 것 같아. 좀 웃겨졌어요. 3부이자. 신장식 의원님이 떠나면 즉시 파토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빨리 해줍시다. 오늘 짧게 짧게. 최근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어요. 나는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용어로 갑바라고 하거든요. 갑바? 갑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운동 많이 했나 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여자만 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 뽕이 있다는 거야. 이거 지금 갑론을박 중이야. 운동을 했다. 아니다. 곡선을 보니 이 뽕이다. 남자 가슴을 이렇게 유심히 본 건 처음인데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저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많이 한 거 아닐까? 쉬는 동안? 예, 박주민 끝났어. 아 진짜? 그러면은 이 가슴뽕 얘기는 우리가 보내고 갑시다. 요거만 하고 가요. 요거만. 아 요거? 우리 신장식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어? 나경원이 아니라 주진우가 올라왔어. 어? 주진우는 4시간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 언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신장식 의원이 활약한 거 한번 보고 갑시다. 이게 뭐냐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보실이 디테일을 가지고 챙기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안보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7월 31일 예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부정을 하실 거예요?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김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오전 9시 53분에 2분 가까이 오후 5시에 3분 넘게 통화합니다. 김 사령관의 별도 발신 기록을 확인했더니 상대방은 임 전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못 틀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자, 김정재, 배현진 세 분이 쌩 난리를 칩니다. 운영이었죠? 작년 8월 달에 임기훈이 나와가지고 김계환 사령관하고 절대 통화한 적 없다라고 단언을 했거든요. 근데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통신 기록이 다 나온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조태용 실장이 보고한 적 없고 경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야단을 두 번 쳤다.
거다라고 얘기한 야단. 게 나와요. 그래서 둘 다 거짓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조태용은 국정원장이 됐고요. 임기훈은 별이 두 개였는데 별 세 개로 진급해서 국방대학원 총장으로 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정권의 인사 철학은 거짓말하면 진급시키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 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임기훈 거짓말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무슨 버튼이 꽉 눌린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임기훈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두려우십니까? 라고 저도 이제 같이 싸운 거죠. 한 300만 정도 클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틀었으면은 300만 안 나와. 아 맞아요.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아 뭐 신장식 무슨 동영상 틀었길래 굉장히 임기훈이 거짓말한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너무 명백하게.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랑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나온 통화기록이 완전히 봐요. 달라. 그런 사실 없습니다. 31일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보실이 디테일을 가지고 챙기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안보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7월 31일 예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부정을 하실 거예요?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김사령관이 근데? 누군가에게 전화해 오전 9시 53분에 2분 가까이 오후 5시에 3분 넘게 통화합니다. 김사령관의 별도 발신 기록을 확인했더니 상대방은 임 전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다 승진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종섭이에요. 그렇지. 딴 사람들은 다 승진됐죠. 그 양반 장관이었잖아요. 차관 복급이 가는 데거든요. 호주대사. 그러니까 자기는 왕따 당한 거야 사실은. 이건 이제 전화 8월 2일 날 전화한 거. 아 우리 고자 직원분들이 진짜 열심히 그렸습니다. 신장식 의원실 보좌관들이 오타쿠들인데 보니까. 근데 이게 보시면 8월 2일 날은 전화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유재은한테 가는 거예요. 7월 31일 날은 누구한테 전화가 가느냐?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7월 31일 날은 기자회견 하려고 그랬잖아. 기자회견 막아야 되니까 장관이 직접 지시하게 하는 거죠. 8월 2일 날은 경북경찰청에 가 있던 기록 회수하는 날이니까 법무관리관이 법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대야 되니까 유재은한테 전화가 집중되는 겁니다. 결국 최종 화살표는 유재은한테 가네. 네, 그래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했던 얘기 중에 재미있었던 게 아까 거짓말했던 임기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국방비서관이 경북경찰청이 전화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임기훈 이시원이 막 전화통화한 거 보세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시원이 전화합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이에요. 그러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하고 경북경찰청이 유재은한테 또 전화를 그렇지. 하게 해요. 결국은 국방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찰, 국방부 법무관리관 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조태용 안보실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 절대라고 했는데 임기훈이랑 전화한 거 봐. 이 양반이 직접 여기다 전화한 것도 있고 유재은한테도 전화했잖아. 국방부 장관하고도 문자하고 그다음에 신범철은 유재은한테 전화해서 무슨 전화했어요? 했더니 회수 관련된 전화했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했죠. 말했어요. 처음으로 외압 전화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외압이 아니고 회수입니다. 회수가 외압이야.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가 회수하는데 관여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대목이거든요. 중요한 대목이지. 네, 굉장히 처음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회수하려고 유재현 법무관한테 대통령실의 보좌관이 전화를 직접 한 거지. 그러니까 이날은 8월 2일 날의 목적은 경찰이 정상적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도 전하고 국방부 차관한테 전하고 국방비서관한테 전하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어떤 사안을 챙기는 게 사상 최초라니까. 네. 일반 휴대폰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폰, 빨간색이. 개인폰. 여기서, 야, 이 오타쿠 있어, 지금. 이거를, 근데 몇 번을 업데이트 했어요? 왜냐면 하루 지나면 또 나와. 비화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통화 내역이 여기에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이 할 때 보니까 네. 실력이 나오더라고. 신장식 의원하는 거 잘 챙겨서 보세요. 재밌어요. 잘해. 응? 지금
지금 별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주진우 4시간 나경원에서 주진우 의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아나 주진우 의원이 제 옆자리예요. 운영위에서 그것 좀 물어봐요. 왜 한동훈한테 붙었냐고. 윤석열 대선 서초동 팀의 에이스였단 말이야. 맞아요. 대통령이 거강꾼 역할을 하라고 보낸 것이다 라는 설도 있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캠프에 합류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윤석열 버리고 한동훈한테 간 거거든. 왜 그랬는지 물어봐줘. 한번 물어볼 텐데 한동훈이랑 더 친했고 본심이 원래 한동훈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더 친한 사이여서 예, 보훈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예, 검사 출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윤석열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확 갈라쓴 거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을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싶을 거 아니야. 국회에 들었더니 들리는 거 없어요? 사실 아직은 그쪽 사람들하고 별로 친해지지가 잘 안 친해지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좀 물어봐줘. 아직은. 이거 뽕인가? 와이셔츠가 봉구 쳐놨잖아요. 저 정도 되려면 좀 쉽지 않아. 와이셔츠가 지 혼자 이런 쉐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떤 물체가 밀고 나왔단 말이야. 그게 살이냐 아니면 인공 모형물이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이제 기존에 뿔테 안경을 끼고 좀 학구적인 모습, 똑똑한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피지컬 남성다움 네, 좀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럼 운동의 결과예요 아니면 구매의 결과예요? 저는 소품의 결과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운동을 했겠지. 아, 진짜. 정말. 운동을 했겠지. 아, 정말. 보통 이제 영화 배우들이 단기간에 몸을 키우려고 하면 개인 트레이너를 놓고 2, 3개월 안에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닭가슴살만 겁나 먹으면서 막. 네.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죠. 네. 네. 네, 그러기에는 팔은 그렇게 커지지가 않았어요. 팔은 헐렁헐렁하잖아요. 그러네. 숨이 잡히고요. 이게 이 정도 소술 정도면 그렇죠. 여기도, 팔도 엄청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알통형 맞췄겠지. 와이셔츠 맞춤이겠지. 죄송한데 가슴의 위치가 약간 틀린 것 같거든요. 아니 저거보다 살짝 내려와야 돼요. 남자 가슴 같지가 않잖아요. 되게 묘해요 보고 있으면. 아우 남자 가슴한테 봉긋하다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봉긋하지 않습니까 지금? 팔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와이셔츠 할 때 재서 넉넉하게 하셨겠지. 아닐 거야. 아니겠지. 아닐 거야. 네. 네. 근육일 거야. 아 존경스럽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대. 야.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 안경도 바뀌었네. 스타일이 바뀐 거야? 제품이 바뀐 거야? 헤어. 머리에 바르는 제품이 바뀐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선거 기간에 영상들 네. 쭉 보면서 본인이 고칠 점들을 찾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뷰하면서.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만에 하나. 근육이겠지만. 확대하지 마! 만에 하나 제품이면 제품 좀 바꾸시는 게 좋겠다. 트레이너가 곡선을 잘 못 만들어 주셨나 봐요. 트레이너를 바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레이너를 바꾸시는 것으로 저는 권고드립니다. 그렇지. 진짜 근육이라면 네, 트레이너를 좀 되겠고, 바꾸시는 게 좋겠다. 제품이라면 제품 브랜드를 좀 바꾸시는 게 좋겠다. 보통 저렇게 가슴이 팽팽하면 이제 그 가슴의 포인트가 살짝 돌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테이프를 발랐을 수도 있어요. 아, 뭐 그럴 수 있지. 너무 근육이 발달해서 부끄러워가지고 테이블 발달을 발랐어. 밴드 뭐 이 뚜만 파는 거, 광고 하는 거. 예, 니플 패치 같은 거 있죠. 예. 아 그거 쓰셨나 보다. 아 얘기 얼마나 해야 돼? 아니 이게 미스테리여가지고. 예? 아 가야 된대요. 아. 그거 뭐 보고 싶다. 저 사진을 보고 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상태라고 봅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이 전부 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만약 주거침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호처는 아까 경호 대상 구역이라고 했죠? 코바나 콘텐츠가? 예. 뚫린 거죠? 뚫린 거 아닙니까? 주거침입을 했다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뭡니까? 주거침입인데 뚫린 건 아니에요, 경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가요 이제. 그렇지. 그것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주거 침입범이 대통령 기록물을 남기고 왔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진보. 아, 진보. 진보. 아, 진보. 뭐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진보와 함께 하십시오. 진보와 함께 하는 자 축복 받으리라. 아, 진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안 드신 분 있으시면 잡사봐. 마무리하기 전에 거업한테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한 2주 동안 편하다 싶었다, 내가. 골프 카톡 나왔잖아. 아, 네. 거기에 블랙펄 인베스먼트. 네. 이모 전 대표. 네, 이종호. 안 들었어, 난! 이모. 네. 도이치 모터스 주가 2차 조작의 주범이란 말이지. 네. 대통령 부인하고 아는 사이야, 잘. 이 양반이 이 카톡에 등장했는데, 임성근 사단장은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야. 얘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모른다고 했어요. 통화하거나 만난 적은 그때까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골프장 예약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골프장 일정에 대해서 쭉 네. 이런 일정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사람은 전 경호처 직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하고 네. 블랙펄 그 사람이 오 하고 응답을 하고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임 사단장을 챙기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임 사단장을 누군가 케어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야? 블랙펄이 사실 그 여러분 캐리비안 해적에 등장하는 유령선이잖아요. 유령선 선장이 잭스페로우. 잭스페로우가 2편에서 키나 나이틀리하고 살짝 러브라인이 형성될 뻔하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제 각하께서 굉장히 열심히 전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 옆에서 빨리 전화를 해라. 토리라는 설이 있어요. 토리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네, 예. 사단장을 이 카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케어해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누구지? 가만 보면 그 김건희 여사께서 그러니까 왜 그런 이런 말하고 그래? 김건희 여사께서 예전에도 인맥을 형성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하셨었죠. 대통령 부인은 왜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관리하고자 했던 거야? 그건 진짜 모르겠다. 여기서 막혀요, 다. 왜 사단장 정도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블랙펄 인베스먼트,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점은 생겼는데 생겼죠. 왜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했을까? 왜 이렇게 케어하고 있느냐? 카톡에 등장하는 3부 체크해라. 네. 하필이면 3부 통은 주식이 그 다음 주에 뛰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하고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하고 만나잖아. 예,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임 사단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거기에. 예, 필요 없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의 위험성을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아니면, 나는 초기부터 네. 부인 쪽끼리 알지도 모른다. 아, 그 얘기했었죠. 여기서 우리는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의 존재를 우리가 파악해봐야 돼. 최 목사가 디올백을 들고 무사통과를 했잖아요. 하지만 최 목사는 굉장히 예외적인 존재예요. 그 전에 아버지를 알았다고 하고 재미교포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조건이거든요. 네. 그 외에 끈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나는 게이트키핑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김건희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차톡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잡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최 목사는 예외적인 케이스고 나머지는 게이트키핑하는 사람이 나는 있었을 거라고 봐. 이건 나 혼자 생각한 망상이지. 최상병 사건 처음 터졌을 때 부인끼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것도 찾아봐야 된다고 내가 말했던 이유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력자들의 부인들끼리 어떤 그룹이 있었을 것이고 게이트키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싼 곳에서 만나겠어? 그 모임은 누군가 결제했겠지. 그럼 결제하는 사람도 필요해. 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모임에는 이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게이트키핑과 결제라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네.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아... 그러면은 이 미스터리에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렇게 되면 말은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쪽에 네.
접근이죠. 예. 부인 쪽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거야.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이 대통령 부인을 만났을까? 별들이 진급을 위해서 로비를 하면 부인들이 로비를 해요. 보통 대통령 부인과 그 이전부터 관계를 맺었던 누군가 중에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결제자의 역할도 하면서 그 모임을 주도한 누군가 있지 않았을까? 블랙홀 인베스트가 등장했기 때문에 부인 쪽에 영향력은 없었을까라고 이제 따져봐야 되겠는 상황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압력을 줬다라면 부인 쪽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압력이라니. 아, 그렇지. 부자연스럽지. 사랑하는 사이인데 압력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 간절한 부탁. 부인 쪽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은 없는지 블랙홀이 나온 만큼 따져볼 때가 되긴 된 것 같다. 근데 그렇다면 부인들 로비의 유형, 모형을 볼 때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잖아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인회의 압력이 엄청나게 세져요. 장군은 부인이 만든다고들 얘기해요. 네. 부인들이 진급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식모처럼 가서 일도 해주고 막 어쨌든 권력자들의 부인 그룹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었단 말이지. 네. 그런 그룹이 없었을까 외곽에? 그런 그룹이 존재하면 게이트키핑이나 결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게 일반론에 입각한 추론인 것이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사를 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게이트키핑을 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잖아. 그러면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이면서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 그렇지. 영화적 상상력이네요. 완전 영화적인 네. 완전 영화적인 상상이지. 네. 아니 뭐 인간 중독 같은 영화들 보면 실제로 조혜정 씨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이트키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흔한 모델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여기를 뒤져봐야 된다.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블랙홀이 등장한 이상. 근데 이거 편집해갖고 쇼츠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고개 막해서 끄덕끄덕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도이치모터스에 후원한 회사들 있잖아요. 엄청 많은데. 많지. 네. 그 중에서 연결고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공사했는데 등장했다든가 이름이 그런 식으로 쭉 좁혀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논리적이잖아 일단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좁혀가지고 네.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나는. 사실 이 사건 초기에서부터 대통령 부인이 어떤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너무나 많았는데 그 연결고리가 하나 나온 네, 거죠. 연결고리가 하나. 대통령실 수의계약 같은 것도 전부 따져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오래돼야 돼. 그 이전부터 후원했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지는 쪽에서 찾아봐야 하겠지. 누군가가 그걸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당신이 해봐. 내가요? 내가 수사기관이면 그런 데를 뒤지겠어. 공수처가 네. 그 골프 모임 이런 거는 사적인 모임이라서 자기는 그쪽까지 수사를 들어오지 않겠다. 수사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 상상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 탐사의 영역에서 보자면 진짜는 그 거기서부터 봐야지 나온다고 나는 본다는 거지. 이 사건은 진짜 압수수색 몇 건만 해도 확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털 수 있지. 휴대전화들 다 털면 쫙 네. 나온다고 본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정권의 명운을 걸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그래서 한동훈이 꼭 돼야 되는 거야.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정말로 최상병 특검을 받을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카드로 쓰려고 하겠지. 나를 건들지 마라. 나 건들면 이거 넘긴다. 자기도 칼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한동훈은 근육이야. 특검을 생각했더니 근육인 것 같아. 아, 네, 근육 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운동 방법이 틀렸을 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의 가슴과 블랙홀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지금 이 중에 무슨 내용이 방송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모 프로그램에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외모 순위가 있었어요. 7위가 키 작은 남자였는데 6위가 키 작은데 깔창 까는 남자였었어요. 그리고 마른 남자도 있었거든요. 그 위가 말랐는데 보형소 옷 입는 남자였어요. 1위가 대머리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박정훈 비대위원장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예. 어. 네. 파이팅이다. 예. 네. 요거는 셔츠로 만들어 줄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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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가를 갔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좋아해가지고 제가 색출 중인데 올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는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끝!